간단한 질문 뭐. 아, 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네. 그거 하나만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거 보세요. 박주님, 저는 청국장을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네. 아,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선명가 010-8322-5013. 어서오세요. 네, 법준이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우, 이 종이 울려 퍼져가지고 널리 이렇게 하라, 좋은 일만 있게 하는데, 너무나 오늘 저 그 이재명 대표님 가족 또 주변에 그분을 지지하는 분 또 정치적으로 그분을 많이 후원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가슴 아픈 날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좀 이득이 되는, 뭐 이득이 없어서 좋은 일로 있으라고 좀 기도를 올렸습니다. 너무들 슬퍼하지 않도록. 위안에, 제가 하는 얘기가 위안은 되지 않겠지만 너무들 슬퍼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분께, 여기 이 팔자대로라면 을목, 이분께는 자기 고가 있어서 사망 선고의 날입니다. 이분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아, 아까 제가 종을 쳤지만 종은 시작도 알리고 끝을 알리는데 정치 생명이 어쩌면 끊어지는 날의 시작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좀 젊은이들 말로 종 쳤다 하잖아요. 제가 뭐 그런 말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생명의 사망 선고일, 팔자를 아는 사람이면 이 원리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60갑자의 어떤 신비함이 나옵니다. 정치 생명이 종친 날, 내가 이거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망 선고 날이라는 건 자기의 사망 선고 날입니다. 왜? 이분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합니다. 왜? 이게 자기 고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까지도 개미의 미시입니다. 이거는 사망 선고 일이며 사망 선고 시입니다. 시는 우리가 시계를 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에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종친 날이라고. 네, 법주님. 네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지난 일요일 그리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 네. 정말 뭐 명리학의 신묘함 그리고 우리 그 법주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쪽집게 중에 쪽집게다. 아유, 그 말은 좀 안 했어요. 예, 예. 민망합니다. 예, 아유. 지금 그걸 저희들이 이제 오늘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벗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뭐, 아마 이재명 대표도 벌금형 정도 받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그 중형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실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방송에서 더 확실하게 저희들 팩트 체크할 수 있습니다만은 법주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죽을 사자 세 개를 쓰신 것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네네. 그리고 이제 데칼코마니를 네. 보여주시면서 내일은 데칼코마니가 될 거다. 그리고 초상 치게 될 거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많은 지지자들이 운집했습니다마는 초상날이 될 거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 중형 선고가 나면서 지금 지지자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다 그럽니다. 네. 예, 지금 말 그대로 초상날이 정말 되어버렸어요. 정말 네. 놀랍게도.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궁금하시는 정말로 죽을 사자의
그 세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다시 써봐도 될까요? 네. 여기에서 아이고 이제 그 운명의 코드에서는요, 60갑자 명리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판독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뭐 쪽집게 이런 건 제가 뭐 그 정도로 저 수준은 아니니까 민망하고요. 이 죽을 살자는 것을 타자를 해보면은 요 일자는 백성입니다. 하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숨어있는 글자라고 봅니다. 땅속에. 아무리 지하에서 숨어서 내가 다치게 하든 이렇게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운입니다. 여기 기토. 살며시 싹이 올라와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에 하시는 입문하신 분한테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의원도 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1번은 국회의원 상실직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또 이분이 용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그 대통령 선거 예, 왜 보전빈가? 보전빈가 있죠? 그 어제 말씀하신 434억 원. 선거비용. 그거를 다시 뭐 내야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토해내야 되죠.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고를 국가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예, 겁니다. 피를 토하듯이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토해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피가 들어갔으니까. 선거권에 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피 선거권 날아가는 거. 응? 이렇게 제가 5년간 그 피 선거권이 박탈당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돌아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자신의 팔자와 우리한테 조상의 일단은 효를 하면서 은둔을 하지는 않더라도 다시 한번 향후 미래의 전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 상실된 거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또 미래의 그 대통령 선거의 보존비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또 피를 토하듯한 그 토해내는 그 돈에 대해서 피 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걸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또 상황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내일부터 진행형이 된다 할지라도 또 5년이라고 확정된 거에서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저 날이 펼쳐지는 거니까 너무 저기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 대표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극복하는 데 노력을 하다가도 너무 힘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또 해결점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사 어떤 무슨 관계에 의해서라도 고통은 벗어나게 되는 유기적 관계, 어떤 인연의 끈이 나한테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번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계심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신의 학문인 60갑자에서 얘기를 하면 이분이 정치적 사망 선고날이라고 한 거는 자기의 고로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본체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묘, 이분이 토끼띠입니다. 여기 장성이라고 합니다. 60갑자에서 장성과 이 화계, 미는 화계입니다. 장성과 장성살이라고 합니다. 장성살과 화계살이 합을 하게 되면 자기의 본분을 잃게 됩니다. 그 아무리 화려했던 것도 숨어들게 되고 날개를 달았던 것도 꺾이게 되는 오늘 그런 날입니다. 거기다가 을해월이 이 유금, 을요일주입니다. 유금에 의해서 사지에 모이는 겁니다. 사지에 모이면서 대운, 큰 운에서도 이분이 63년이면 62세 아닙니까? 60정사대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 사유합이라고 해서 자기의 본분, 나는 아름다운 소나무 같은 성정이 있는데 소나무가 벌목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내 근기가 잘려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운이 있기 때문에 조상 자리에서도 나를 돕지를 못하고, 여기 인수, 자수라고 해서 인수지만 인수가 자사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기운, 인성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요, 조상이요, 나를 돌보는 수호신조차도 다른 데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식갑자에서 모든 것이 불리하고 불편한 조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어제 그 부영과 선고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칼코만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데칼코만이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이제 데칼코마니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오늘 선거와 관계돼서 이제 데칼코마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까 네. 그러면 법조님께서 데칼코마니라 그러면은 오늘 징역 2년이 선고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명리학에서 말씀 주신 그 데칼코마니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명리학에서는요, 한문에 글자에 파자가 있듯이 또 응용이 있고 통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이라는 숫자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1, 네. 1 숫자입니다. 자, 요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몇 개로 보이죠? 이렇게. 1 더하기 1이니까 2죠. 예, 근데 더하기는 안 넣습니다. 네. 데칼코마니는 이렇게 접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접게 되면 저쪽에도 내가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로 보입니까? 1이죠. 예, 그리고 요거와 요거를 더했을 때도 같이 겹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1이죠. 예, 이것이 바로 통변입니다. 통변. 아, 이게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예언하신 거군요, 사실은. 자, 이 명략에서. 네, 국어고 영어에서도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의학문인 예. 60갑자, 10간 12지에서는 글자에 그대로 풀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다시 풀이하는 통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통변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 코드를 잘 읽어내느냐 안 읽어내느냐가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데칼코마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그 어제 말씀 주신 그 데칼코마니 뜻이 징역 1년을 얘기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걸 법조님께서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네. 자, 요거는 펼치면은 2가 되니까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아, 바로 그게 나왔네요. 바로. 예. 아, 그 뜻이었군요. 야,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놀랬던 게 데칼코마니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할 수는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판사는 좀 이렇게 깎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싼 변호사들 쓸 수밖에 없죠. 검찰이 이제 형을 세게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이 이제 피의자 쪽에서는 변호사를 사지요. 예, 죄를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갑자기 데칼코마니라고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은 재판부가 징역 2년을 구형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그, 이제 예.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전혀 아니고 법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육식갑자가 결국은 정치, 행정, 병법, 군사, 지리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전문적인 그런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여러분께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어떤 이게 갑자기 연상이 되는데 부정적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그 미국에 머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머피 있는데 머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가운데 한 가지 방법 어떤 것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누군가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운이 없으면 팔자학에서 운이 없으면 그 재앙은 꼭 나한테 오게 돼 있다가 바로 그 머피의 법칙인데
역학에서는 운이 없다로 통틀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기 고라는 겁니다. 묘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 고장. 고. 예.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고는 자창고, 우리가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은 뭡니까? 이분 앞에서 왜 울었습니까? 우리가 죽어가서 그 부고장 넘어오면 사망한 사람한테 그거 가면 울지 않습니까? 아니, 산 사람 앞에서 왜 울게 됩니까? 그거는 사망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꼭 죽어서 저기에서가 아니라? 그럼 이분이 뭡니까? 정치인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저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법원 앞에서 지금 막 울고 불고 난리 났거든요.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분의 그 가슴 아픈 거를 이분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망 선고라고 해서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해서 이 사람을 뭐 제가 즐겁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책임한 조언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정치적 생명이 아까 어제 종을 쳤죠. 미시 오늘 개미일에 기미시로 마무리되고 끝난다는 그 경종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종을 쳤습니다. 그러나 종을 쳤어도 이게 이제 또 뭐 확정이 돼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항소심이 남았고 항소심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그 상고심이 있습니다. 몹시도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응? 이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식을 떠나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야 어쨌든 응? 부모님은 떠나는 거고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도 가슴 아프고 그러나 이분은 지금 가장 자기가 최악의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이분은 왜?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까 바로 자기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너무 힘들이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날은 오는 것이니까 재정비를 하시고 또 아직 뭐 재판은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니까 한 가닥 희망의 끈은 우리가 연결을 이렇게 가져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법주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사실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고 오늘 정치 생명이 끊어진 날입니다. 물론 뭐 최종 심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이 사실상 이제 항소심은 뭐 새로운 어떤 그 변수가 생겨야 됩니다만은 이 변수가 생긴다는 게 뭐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의 기미에 반성문을 제출한다 그러면 형량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을 사자 세 개를 쓰셨던 그거 첫 번째가 이제 그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의원 배지가 날아간다는 뜻이죠. 쉽게 설명드려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을 사자는 지난 대선 때 썼던 대통령 선거 보존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국고에 반납해야 되니까 민주당 당사를 처분해야 되고 민주당 당사가 처분되면은 집을 잃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민주당 자체가 이제 공중분해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안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차기 2027년 대통령 선거는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격이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법주님께서 써주신 그 세 개 죽을 사자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오늘 똑 떨어지고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데칼코마니가 아, 그런 또 신묘한 뜻이 또 숨어 있을 거라고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르셨죠? 네,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운명의 코드에서 이 죽을 사자가 또 하나 큰 것이 더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게 뭘까는 저도 이제 픽션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불행과 행복이 같이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기와 기회도 같이 다닙니다. 위기와 기회는 불행과 행복은 한 몸인데 위기와 기회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냅니다. 위기가 강하면 위기가 되는 거고 기회가 강하면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희망의 끈은 우리 이재명 그 개혁 개딸들 또 지지자분들 오늘 울고불고들 하셨다고 하는데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나 이분이나 그분들도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돌보지 않은 업의 영향입니다. 알 수 없는 이 기운은 옛부터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했을 때 누군가의 적선을 필요해로 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어변의 결과이니까 연쇄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을 하시고 여하튼 더 큰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하지 않게 그 적선지가 필류 여경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쪽집게 법주님께 조금 난처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돌발 질문인데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공든탑이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판이 끝나는 게 줄줄이 앞으로 재판이 세 개의 사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행복도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오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고 정치 생명이 종신 날이고 정치 생명이 끊어진 날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 개의 아주 큰 재판들이 이제 줄줄이 달려오는데 그것이 불행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예측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25일 날 위증교사죄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사건보다.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또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변호사들은 다 고용해서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졌다 그러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도 신의 영역에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자 25일이면 아직 을해월입니다. 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을해월. 을유 유금에서 해월을 보면은 여기도 사지입니다. 사지. 명리에서 용어입니다. 운명의 코드에서의 살의 용어입니다. 그러니 속질의 마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어떤 업의 결과이니까 정말 조상의 선령 이렇게 집안에 어떤 불운이나 이런 게 닥칠 때는 우리가 조상의 선령 묘지를 한번 잘 돌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상한테 아 죄송합니다. 그 묘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상묘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네네. 조상묘가 안동에 조상묘가 손실된 거기에 그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조금 훼손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그 사전에 반드시 불리한 일이 일어나게 생긴 일종의 징크스라고 하는 거죠. 조짐, 전원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잘 살폈겠죠, 그분은. 예.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요. 이런 큰 사건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지만 여기서 다 풀이가 되는 거니까 사망 선고라고 해서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60갑자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다 한눈에 보면 아는 겁니다. 어? 제가 쪽집게라서 맞춘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보다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분들은 다시 그 사람들은 술객으로서 직업을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분이 어떻게 이런 죄를 좀 이거는 조금만 공부했어도 아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운에 저 법주님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방송을 이재명 대표께 링크를 보내드리면 예. 혹시 이재명 대표가 여기 찾아와 오셔서 법주님 제가 살 길 좀 아르켜 주세요 라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온다면요 여기 팔자대로 운명의 코드를 읽어나가면 됩니다. 저와 진작에 인연이 있었으면요 이분은 헐바든지 해외 외국 대통령만 빼놓고요 VIP 그것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빼놓고 얼마든지 이분은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이거를 못 읽어냈을까요? 응?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거 이재명 대표의 참모들이 조금 전부 다 기독교인들로 되어 있나요? 제가 보면요 64회 그 캐서요 천하동인 뭐 화천대유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김만배가 또 등장하네요 여기서 네. 예. 그런 거를 쓴 거 보면은요 예. 이분은 그거를 굉장히 신봉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신봉하는 분이 어떻게 이거를 몰랐을까? 그러면은 김만배보다 훨씬 네. 더 뛰어난 우리 법주님 버티고 계시니까 일로 월봉사로 이재명 대표가 찾아올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요 아직 젊습니다. 63년생이면 예. 5년 그거 맞아도 금방 갑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는 또다시 있습니다. 뭐 VIP가 되라는 기회가 아니라 이 운명의 코드만 잘 읽어주면요. 다시 뭐지? 재기할 수 있는 기운은 있으니까 오늘 정치적으로 사망을 했다 해도 이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뭐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각각의 내면에 받아들이는 무게는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경험을 해도 누구는 또 떨어졌어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는데 삶의 행로에서 내가 더 클 뿐입니다. 똑같은 행태라도. 그러나 그 아직 젊고 그거 해봐야 5년인데 뭘 이렇게 상심을 하십니까? 아까 위기와 기회는 한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생사도 한 몸입니다. 사망 선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운으로 환원을 해보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 말씀은 네네. 죽을 수가 있으면 반드시 살 수도 있다. 그럼요. 그 말씀이시군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신의 학문입니다. 신입니다. 곧 60갑자는 천간 그지? 천간 10개 하도 10개 얘기합니까? 제 직업군을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60갑자에서는 다시 순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팔자 순환의 법칙. 국가는 군명대로, 국가대로, 개개인은 개개인대로 순환의 법칙을 따라가면은 다시 한번 진퇴의 시기를 반드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사망 선고지만 생, 목숨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개딸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은 사요, 사는 곧 생이, 즉, 생은 사요, 사는 즉, 뭐지? 생이다. 생이다. 그러면 울 게 아닙니다. 무슨 초상 났습니까? 아니 법주님, 법주님께서 줄초상 난다고 말씀 주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적 생명, 자기 을목이 자기 고로 갔으니까 직업군이 정치적 사망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63년생이면 무지하게 젊습니다. 5년은 짧습니다. 응? 생과 사는 한 몸이니까 다시 자신의 팔자를 재조명하시고 조상의 묘소를 다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행복했을 때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나를 찾아보시고 잘못된 거를 바로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적선지가 필요 여경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어제 제가 10월 상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든 카톨릭이든 불교인이든 종교가 없든 10월 상달 우리 김건희 여사님 특히 10월 상달 기도를 꼭 올리십시오. 제사도 안 지내시고 어떻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개딸들 울지 마시고요. 10월 상달 기도를 하세요. 이재명 대표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는 저 단군 할아버지가 아버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아니, 그 저기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를 단군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현대편 단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들을 예.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 모시듯이 이재명 대표님을 모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회생을 하도록 말만 하지 말고 말만 나는 개때리네 해서 뭐지 광화문에 나가고 시청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고 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님을 제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자, 박사님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사실 이제 이 얘기의 다음 코드는 뭐냐면은 즉 오늘 이제 사실은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정책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과연 앞으로 남아 있는 또 세 개의 사건들 이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구속되는 게 언제가 될 건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제 또 저희들이 뭐 그 시점이 다가오면은 또 다른 방송을 기획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 있는 수가 언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라고 하지 않고요. 요 사주팔자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구속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묘생 묘 토끼띠 이 묘는 장성이라고 합니다. 말에 탄 겁니다. 이분은 네. 어려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혈통은 우수한 겁니다. 말에 올라탄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장성이 화계와 합을 할 때는 운돈이 됩니다. 운돈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든 관제가 있어서 수옥이 되든 아니면 그냥 내가 지위에 직구석에 확 박혀서 공부를 옛날처럼 사법고시를 하든 그것이 요 나의 상생을 하는 거 상생을 하는 기운이 막히는 게 음력으로 1월 무인월 인묘하고 무계가 합을 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주변이 분열이 되겠죠. 거대한 기운이 와서 합하니까. 그러면 장성과 화계가 합하는 거 미월입니다. 내년도 미월. 그러면 내년도 이건 변신사 이모월 5월 음력으로 5월 5월은 계란유골이 됩니다. 계란유골은 뭐냐면 계란을 왜 이렇게 뜨거운데 놓으면 프라이팬에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왜 골치 않습니까? 예. 그거를 사자성어로 계란유골이라고 합니다. 예. 계란이 음력 5월 지나서 미월에 장성과 화계가 합을 하면은 은둔형이 됩니다. 은둔은 뭡니까? 은둔. 은둔은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에 을사년에 그래도 나의 수호신인 우리의 힘을 주는 기운들 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둔으로 잘 넘어간다 하면은 개미 갑신월 병술 정해 병술 정해 무자 예 요때 무자 기축 요때 해자축으로 흐를 때 글씨의 모든 조합이 다 막히는 겁니다. 이때 음력 내년 12월에는 나의 본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 을목 여기 금성으로 내가 한몰이 되는 거고 해는 나의 이 장성을 합쳐서 한몰되게 합니다. 수목은결이라서 차게 찬 골방에 갇히는 격이고 모토는 아까 나의 수호신인 괴수를 합히고 그러니까 개딸 여러분 저는 투표를 누구 했는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을 뭐 잘못됐다거나 누구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팔자 신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의 코드에서 판독을 하는 것이니까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요 팔자에서 운명의 코드를 읽어내는 거니까 요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여기까지. 제가 너무 시끄럽겠나요? 좀 산만했나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조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확실하게 원하는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 있는 달 아까 음력도 넣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네. 언제쯤일 거라고 얘기해 줄 수는 저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네. 또 조금 이 수준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저를 좀 비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너 네 머리나 제대로 깎으라고. 예. 예, 조금 엇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리고요, 그거는요 고급 정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하진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주님, 그러면 오늘 엔딩은 종을 치워주시는 걸로 엔딩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후원해 주신 분이 네. 계셨는데 박혜진님인가? 네. 저 노트에 그거 줘봐. 그거요. 아이고, 우리 저 청년 밥상에 후원을 해주신 분이 어제 또 촬영하면 박혜진님께서 네. 또 저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고요. 오늘 저 개딸분들 진산명가 청국장 해서 우리 이 굉장히 콩은 몸에 좋은 겁니다. 아, 그 청정 끓여 먹고 독소 몸에 독소를 뽑아내는 뜻이군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우리 특히 건희 여사님 뭐 VIP가 어디 가셨다면서요? 여기다 된장에다 무하고 저 뭐지 두부 쓸어넣어서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저는 60갑자 안에서 판독을 한 거니까 저를 못된 년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또 그 너무 저한테 많은 거를 원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도 그렇고 응? 그렇고 아시겠죠? 예. 예. 그럼 오늘 종을 네네. 치면서 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시작의 종을 알리겠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10-8322-5013